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6비전 마법사와 5 돌연변이를 둘 다 섞어버린 말자 캐리덱을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지팡이. 일단 초반 난던군으로 가죠. 난던군으로 간 다음에 용병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못 받으면 어쩔 수 없고. 요거 팔고 특패. 백엄도 괜찮죠. 자, 일단 상대방들 보고 돌연변이 산 사람 없나요? 카사드인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그래서 확인을 못합니다. 일단 지금 당장 무난한 거는 요거거든요. 사냥의 전율로 갈게요. 돌연변이 제가 떴네요. 마나 감소? 힘이 너무 좋은데 지금? 생각할 것도 없이 말자 갑니다. 자, 말자 좋았어. 아, 까비. 레벨업 눌러놓죠 이거. 그래야 3코짜리 확률이 있었는데 일단 안 나왔고요. 요거 일단 불체로 한 마리 끌고 와서 약간 다굴시켜서 잡아볼게요. 자, 그리고 총검을 줍시다. 어차피 무조건 말자 할 거예요. 돌연변이가 마나 감소기 때문에 총검에 블루까지 빠르게 주고 3돌연변이만 맞춰준다? 그때서도 강력합니다. 그래가지고 최대한 템은 주면서 진행해볼게요. 한 마리만 잡아줘. 으윽. 오히려 좋아요. 여기서 3코짜리 초가스 말자 먹으면 됩니다. 어우, 너무 좋아요. 여거죠, 여거죠. 그냥 총감까지 주고 연우는 안 박을게요. 어차피 블루를 줄 거지만 지금 평타한대의 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주지는 않을게요. 둘 다 잡아줘 그냥. 둘 다. 나이스. 이기나 설마? 이기는 건 생각 못했거든요. 차라리 진 다음에 초가스나 말자를 먹고 싶었는데 까비요. 자, 살 거 없어 보이죠? 근데 레벨업은 무조건 누를 거예요. 왜냐? 그래야 5렙 되면서 3코짜리인 초가스 말자가 더 잘 뜨기 때문에 빠르게 이성작 확률을 올려주는 것도 좋은 운영이죠. 와, 힐 들어가는 거 봐라. 쉴드? 와우, 이게 말자인가요? 초가스 먹어도 돼요. 갑바 굉장히 좋죠? 이거나 요거 둘 중 하나 제발 하나만 남아줘. 일단 저는 블루를 먼저 챙길게요. 총화스 뺏겼으니까. 아, 보세요. 5렙을 빨리 찍으니까 3코짜리가 뜨긴 해주죠. 자, 블루 바로 주시고 이러면은 더 안 집니다. 진짜 더 안 져요. 요들인가? 요들 같기도 하네요, 여기. 그냥. 여기가 요들 같기도 한데 요들이면 좋은 점. 3코짜리인 딩거와 백스를 계속 빼준다, 이분이. 그러면은 저도 말자 초가스가 잘 뜨겠죠? 이런 식으로 다른 3코짜리 리롤덱이 겹친다면 좋은 상황인 거예요. 일단 초가스는 안 떠주고 있고요. 초가스도 좀 빨리 떠져가지고 빨리 키워주면 더 좋거든요. 하지만 뭐 안 떠주면 어쩔 순 없고요. 여기서 진다면 요거 팔고 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줘. 마나 감소, 돌연변이. 그렇지, 꽤 강력하죠. 백스? 저는 요걸로 써도 괜찮거든요. 요런 식으로. 왜냐면 지금 앞라인이 더 필요한 상태예요. 말자가 딜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앞라인을 넣어주는 게 조금 더 좋긴 합니다. 그리고 이 백스를 사면 요들까지 견제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을 거라고 할 수 있죠. 탈론 필요 없죠. 이러면 이자도 봐줬네요. 자, 음전자 퀸? 요거 사고요. 음전자는 초가스템이 되겠죠, 웬만하면. 그리고 요거 그냥 7렙을 좀 빨리 가는 걸로 할게요. 7렙. 7렙을 여기 정도에서 가서 말자 이성의 초가스 한 마리 정도만 찾아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가지고 돈을 지금은 좀 모으도록 할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여긴 어차피 1등이라 좀 세가지고 레벨업을 안 한 것도 다행일 수가 있겠네요. 오, 이러면 너무 좋은데요? 레벨업은 해줄 거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다리우스 넣어서 앞라인을 조금 더 채워주면 괜찮겠죠. 일단 지금 말자 이성이라 그래도 피관리는 될 거거든요. 피관리, 피읍, 피흡. 사냥의 전율이라 잡으면 피가 차요. 제발 잡아줘. 나이스. 잡아줘. 나이스. 잡아줘. 그리고 지금 요거 팔아도 되거든요. 이 코그모는 메인이 아니에요, 마나 감소일 때는. 그래가지고 팔게요. 이자 지금 보겠습니다. 이러면은 오드련변을 진짜 빨리 맞출 수가 있죠. 오드련변을 빨리 맞추는 것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왜냐면 마나통이 얘가 20이 돼서 손 계속 들어서 궁을 써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초가스만 나온다면 게임 끝. 이거 깔끔하게 이긴 다음에 50원 이자 받고 다음 턴에 7렙 찍고 리롤 돌려서 초가스 한 마리만 찾고 오드련변을 섞을게요.
아, 까비. 여기도 피갈리가 잘 되신 좀 강하신 분이죠. 이거 그냥 벨트를 먹을게요. 어차피 벨트가 좀 많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초가스 템 플러스 말자 템도 줄수 있어가지고 그냥 벨트를 먹겠습니다. 자, 여기서 슬랩 찍고 초가스 한 마리 샀습니다. 한 마리만 나오면 돼요, 한 마리. 요거는 안 살게요. 초가스 제발 한 마리. 어? 징크스? 일단 올려봐. 일단 올려. 리롤. 포커스가 안 뜨는데요? 살짝 큰일 난거 아닌가?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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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니, 근데 이거 초가스 찾아볼게요. 지금 초가스 있는 게 훨씬 세거든요? 초가스. 진짜 뜰만해요. 7레벨에 3코짜리들도 꽤 많이 빠졌고요. 초가스 말자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뜰만해요. 이거 돌려볼게요. 아, 이거 이렇게 안뜰 건가, 이게? 이거 초가스 있었으면 제가 이겼을 것 같아요. 아, 백스라도 일단 다행. 지팡이 모렐로는 떴네요. 요거 2개 팔고요. 요것도 팔고요. 자, 초가스 찾을게요. 초가스가 안 나오는 건 진짜 버그입니다. 진짜 버그예요. 나와. 말자가. 초가스. 어? 요것도 일단 사볼게요. 자, 제발 초가스, 백스 초가스. 와, 이거 좀 너무 안 뜨는데요? 일단 요거 줍니다. 이게 오드렌변이면 진짜 궁만 쓰거든요, 얘가. 이런 식으로 궁만 쓰는데 지금 아직 삼도렌변이라서 만화통이 40이죠. 좀 아쉬워요. 일단 여기가 도전자. 말자 템이 전혀 아닌데 사는 거 보니까 저도 필요한 거 견제하겠습니다. 팔았네요. 오케이, 인정. 자, 초가스 말자 쓰는 사람 0명. 아무도 안 씁니다. 나오는 게 정상. 진짜 나오는 게 정상. 진짜 나오는 게 정상. 와. 근데 이거는 진짜 심각하게 안 떠주는 거라서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단 잘뜰 거예요. 일단 지고 있는데 초가스나 문도 이두개중 하나만 떠가지고 오드렌변이가 되면은 그때부터 진짜 세지는데 진짜 너무 아쉬워요. 이걸 못 보여준다는 게. 아, 제발 초가스. 와, 초가스. 와, 그냥 싹다 팔고 돌릴게요. 이거 너무 억울해서 안 되겠어요. 그래, 이게 정상이거든요. 자, 이번에 진짜 센데 보여드릴게요. 제가 왜 초가스를 이렇게 찾으려고 했는지. 상대 사난동꾼. 일단 오드렌변이라서 만화통이 20. 손 들고 손 들고 손 들고 손 들고 피읍하고 손 들고 피읍하고. 요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상대 1등이거든요.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진짜 억가식으로 너무 버그급으로 안 나와서 빨리 못 보여드린 거예요. 요거는 갓바를 먹겠습니다. 3코짜리 진짜 많이 빠졌죠. 그리고 말자도 딱한 마리 빠졌어요. 이러면 말자는 잘 뜨는 게 정상. 일단 요거 팔아주시고, 요건 진짜 차라리 지금은 예주는 게 낫겠는데요? 이성이면 초가스 줬거든요? 백스가 체력 더 높아요. 이게 모렐로까지 주면은, 이 탱커들도 나름 잘 잡아줘서, 잘 뚫리죠? 백스도 탱템 3개인데? 어? 요것도, 나름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왜 좋냐면, 요걸 한 다음에 초가스가 많이 안 떴잖아요. 그냥 요것만 빨리 찾고 비전 마법사로 채우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요걸로 갑니다. 이거 지금 돌릴게요. 뜰것 같아요. 나와. 제발. 나와. 나와. 이거 그러면은 두 마리 뺄수 있죠? 그러면 지금은 요렇게 일단 하겠습니다. 얘가 필요 없네요. 그리고 말자 넣고, 말자 하나 더 넣고 삼자 쓰겠습니다. 삼자하 초가스 이거 팔것 같아요. 너무 안 떴어요, 그죠? 약간 변형편이죠. 이렇게 떠줬을 때 가는 거. 요거는 이제 차라리 이 친구 템이 좋아서 앞라인 탱템을, 아니 탱커들을 세워주는 것도 좋아요. 이 비전으로 내리고. 요거는 탱커만 있어도 좀 좋은 템이기 때문에 팔겠습니다.
자, 스웨인. 요거 자리가 여긴 좀 안 어울리죠? 요거 팔게요. 복궁, 갑바, 벨트. 이거 리롤 돌려서 그냥 삼성 찍을게요. 좀 쓸만한 것도 같이 찾아보면서 리롤. 마법사 쪽도 사볼게요. 리롤. 이러면은 잠깐 요걸로 바꾸고. 아, 안 뜨네. 여기 앞라인 넣을게요. 이렇게 하고 침장 주죠. 그냥 침장 하나 빼겠습니다. 어, 잠깐만요. 살려줘요. 어, 내 침장이 어디 갔지? 요거 6비전 돼도 6비전 해보고 싶긴 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세죠? 여기 6비전까지 들어간다? 게임 끝. 근데 떠야 돼요. 자, 스웨인 이성. 리롤 돌릴게요. 촥. 한 마리라 뜰만 하거든요? 촥. 한 마리인데 진짜 뜰만해요. 제발, 촥. 나이스. 이러면 여기에 넣었을 때 도움 될 만한 거. 사비전이니까 뭐 그냥 강화술사? 근데 지금 돈을 벌면서 하고 싶거든요. 리롤 딱 한 번만 해보고 마무리하죠. 여기서 원하는 거. 딱히 안 떴는데 학자 그래도 그나마? 의미가 크게 없거든요? 그래도 일단 넣어볼게요. 나머지 애들 생각해서. 아, 요거 한 칸 옮길걸. 여기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얼마나 세졌을지. 상대는 육료들. 인거 삼성, 백스 삼성. 하지만 저는 말자 삼성. 이런 뒷라인부터 녹일 확률이 높겠죠? 네, 백스는 죽었구요. 힐 해주면서. 제발, 얘들아. 아! 그리고 저 그냥 강화술사를 섞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메인딜은 얘라서 얘는 학자가 필요 없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요렇게 갈게요. 이번 상대 8비전 미쳤다. 8비전인데 룬보호막 있어요. 큰일났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맞으면 죽나? 어, 안죽네. 이건 죽나? 어, 안죽네. 죽이나요? 나이스. 이렇게 하면 요것도 뺄 수 있거든요. 자, 요거 팔아주시고요. 요것도 필요 없죠. 버텨, 제발. 버텨야 돼. 나이스. 이걸 버틴다고? 이긴 거 같죠? 좋나요, 설마? 에이, 재미없어요. 오케이, 요네 사기. 자, 뽀삐는 필요가 없죠. 요거 빼고, 학자 일단 씁시다. 그래도 없는 거보단 학자 있는 게 낫겠죠. 제발, 이번 턴만 이겨주면 좋아요. 여기 베이가 이성인가요? 베이가 어딨어? 안 보이는데? 어, 이번엔 이겼다. 나이스. 설마 백스한테 지진 않겠죠? 송검 있는데? 그렇지. 어, 빅토르? 빅토르는 생각 웬데? 이러면은 일단 6비전은 되거든요? 일단 요거 팔고요. 너도 팔고요. 너도 팔고요. 자, 레벨업 하고 좀 돌려볼게요. 빅토르? 제발 빅토르 위성. 제발, 떠. 제발, 떠. 럭스? 일단 요렇게. 일단 요렇게 갈게요. 그리고 요거 빼주고 싶은데. 자, 그냥. 진짜 진지하게 빅토르 줄게요. 진짜 진지합니다, 저. 어차피 스킬 한 번만 써주면 돼요. 이건 예상을 못했는데. 자, 일단 돌려봅시다. 근데 왜 자꾸 저 요들만 만나죠, 진짜? 오, 진짜 떴어. 이러면은 요거 팔고 한 다음에 일단 요렇게 하겠습니다. 있는데.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길 것 같거든요. 그냥 이광아? 이걸로 저 못 막죠. 진짜 못 막아요. 아, 좀 아픈데? 칭칭. 아, 저 못 막아요. 근데 이 총검이라 진짜 못 막습니다. 자, 리롤. 이번에 또 여기 만났네요. 여긴 제가 이기기 쉽잖아요. 그래서 지금 맞는 거 좋아요. 저는 요들 만나면 죽습니다. 살려줘. 이럭스는 안 아파서 궁 썼죠? 이러면 이겼습니다, 이미. 좀 무서웠어요. 나이스. 일단 한번 이긴 거 좋습니다.
내가 먹었다. 일단 요걸 쓰면 좋은 점, 이거를 뭐 오리아나 같은 애 주고서 요렇게 쓸 수 있거든요. 삼광화를 해서 최대한 버텨봅시다. 버티는 쪽으로 갈게요. 그리고 탈익으로 가자. 자, 이번에 저 요들 클론 만나죠. 최대한 버텨야 돼요. 최대한 버티기만 하면 돼요. 그럼 2등 될 것 같아요. 그래, 버텨. 궁 한 번만 더. 궁, 아, 까비. 이러면 힘들어 보이는데? 제발 1대1 이겨줘. 나이스. 일단 버텼죠. 오, 좋아요. 이성 된 거. 자, 리롤. 아, 오리아나? 찍어야죠. 뭐 어쩔 수 있나. 한 턴 더 버텨야 되는데. 좀 떨어뜨려도 줘, 애들. 일단 베이가 삼성이 두 마리 남은 상황이라. 오, 잘 싸우는데요? 뭘 잘 싸워. 일단 여기까지. 그래도 오드렌변이를 요런 식으로도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